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쿠프로비엠이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28억 원으로 254% 증가를 했습니다. 또 모회사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472% 늘었다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전기차 출하 지연 등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올해 초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캠포 공장이 4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갔고 포항 공장이 조기 가동해서 현재 풀가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앞으로도 수요 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 4분기에는 연 3만 톤 규모의 캠5N 공장의 조기 가동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간밤에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오늘장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8,900억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셸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EPC, 설계, 조달, 공사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는 2025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로 글로벌 석유 기업인 셸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게 됐는데요. 다국적 석유 기업인 IOC 시장에 더욱더 확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더욱더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모멘텀이 이런 해외 수주인데요. 하반기에는 해외 수주 기대감이 더욱 높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어제 충주 스마트 캠퍼스로 새로 이전을 하면서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 5조 원, 해외 사업 비중 50%, 글로벌 탑5 브랜드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충주 스마트 캠퍼스의 특징은 스마트 팩토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자동화율을 78%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장 대비 생산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됐는데요.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연간 3만 5천 대 규모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하고요. 현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1분기에는 철강 가격 상승 등으로 어닝쇼크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2분기 실적과 이러한 자동화 모멘텀 같은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복수의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엔터는 JP모건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투자 유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최소 6천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아서 M&A 자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엔터는 현재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데 이번에 유치한 자금을 여기에 사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IP 기업들의M&A를 검토하는 중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얼어붙은 IPO 시장에서 상장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투자 유치가 잘 성공을 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IPO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 뉴스들도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